엄마들 잘 들어야 됩니다. 저건 내 밭이 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저건 내가 밭을 멉니다. 나를 채워놓고 나를 여기서 친구들하고 놀아라고 하고 밭을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밭을 매요. 밭을 매는데 내가 놀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겠죠? 여기 서서 웁니다. 엄마하고 불러. 그럼 엄마가 처음에는 용태가 그냥 좀 이따 갈게. 좀만 참아. 그렇게 달랩니다. 그래도 엄마가 안 오니까 나는 더 크게 부르겠죠? 그러다가 울어. 더 크게 울어. 엄청 엄마를 부르면서 크게 울어. 엄마가 열받겠죠? 이러다가 일할 일은 많은데 괭이를 호미를 확 내붙이고 어머니가 막 건너와. 나중에 뒤지게 펴놓고 도로 건너가 버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숨어져 있었어. 물론 일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건너오도록 기다려준 거죠. 대단해요. 자, 여기 서서 이 첫 돌에 서 올라서서 어머니를 부르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돌을 다 이해해야 돼. 이 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경사가 있는지 없는지, 울퉁불퉁하는지,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 돌의 주위를 다 이해해야 돼. 대단하죠? 이해해야 저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 돌이.